안녕하세요. 와이드 리딩입니다. 소개할 책은 무라타 사야카의 편의점 인간입니다. 제가 수식어를 별로 공감되지 않았던 편의점 인간을 읽고 나서 이렇게 정했는데, 이 작가가 하는 그 던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. 결과론적으로 작가가 던지고자 하는 화두는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거나 관습에서 벗어나면 이물질 취급을 당하는 현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, 이런 약간 사회 비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가 이 소설이 책도 받아, 뭐죠? 상도 받았더라고요. 예, 한 줄평을 하자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을 벗어나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. 이게 이제 비판적 사고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? 100명의 사람들이 다 A라고 선택을 했을 때 나는 뭐 B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런 힘을 길러준다기보다는 그런 걸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. 네, 이게 책 표지고요. 이 책은 그 독서 모임이죠. 독서 모임에서 독서 토론 책으로 선택이 돼서 읽게 되었어요. 아, 보면 155회 아쿠타카 와상을 수상했네요.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익히 잘 알려진 소설의 주제 같다. 모든 인간은 비정상적인 면이 있으며 그 정도의 차이가 우리가 규정해 놓은 정신병과 아님의 차이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. 편의점 인간은 277페이지의 단편소설인데 그 구성과 주제, 그리고 편의점과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뛰어난 작품이다. 다시 한번 느끼지만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모습도 꾸며서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. 이 책은 그런 면을 잘 보여준다. 아, 약간 수필을 많이 읽을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소설을 읽다 보면 이런 걸 느껴요.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되게 단편적인 모습, 그러니까 그냥 뭐 한 줄로 끝날 내용을 한 3페이지, 2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 거, 그것도 약간 식상하지 않게 그렇게 글을 쓰면 평론가들이, 서평가들이 뭐 잘 썼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전체적인 줄거리는 네이버의 책 속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딱히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, 작가가 던지고자 하는 화두는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벗어나거나 관습에서 벗어나면 이물질 취급을 당하는 현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것이다. 저자 무라타 사야카의 생각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반면 그가 예로 든 친구 간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주인공은 삽으로 친구의 머리를 때린다. 주인공 내면에선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. 싸움을 벌이는 그 행위를 자신이 잘 저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. 이 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루트를 벗어나는 인간은 루저로 취급당하며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 당사자에게 주입한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.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인간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? 아, 이거는 그 요즘 책을 보면 그 정신분석 책에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. 흔히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정신병자들이 우리를 보면, 아니 그 우리라고 하기 좀 그렇고, 이제 흔히들 말하는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면 오히려 정신병자 눈에는 그 정상적인 인간이 정신병자인 거죠. 인간은 환경적 동물이면서 사회적 동물이기에 다양성은 존중하지만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 인간의 삶 특성상 규정해 놓은 법률과 관습은 어쩔 수 없이 준수해야 한다. 이런 시각의 소설 논문을 몇 번 접하다 보니 신선함은 떨어졌지만 적은 분량의 심오한 주제를 잘 소화하고 있어서 읽고 나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. 예. 이야기거리가 좀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. 보면은 뭐 작가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사람이 너무 그런 거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수용을 해주면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죠.
이게 네이버의 책 소개인데, 보통 인간이 되기 위한 규격에 맞추기 위해 보통 인간인 척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를 이야기하다. 참 생각할 부분이 많은 내용이긴 해요, 보면. 편의점 인간은 그 리드북스 페이퍼라는 것으로 읽었는데, 확실히 종이책이 나은 것 같아요. 예. 그러다가 최근에 종이책을 한번 더 봤는데, 이북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북으로 봤을 때는, 이런 책을 왜 읽어야 되지?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, 종이책을 다시 보니까 좀 다르게 다가와요, 확실히. 이 텍스트의 묘미라고 해야 되나요? 그게 확실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책 자체가, 종이책은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요. 보면 이렇게 책 읽은 거 표시하는 그 줄까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마감되어 있는 본드가 고급지인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읽는다고 하면 종이책으로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, 이분이 작가네요. 이번 수상소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, 비판적 시각과 사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걸 뭐 지인에게 이건 한번 읽어봐, 꼭 읽어봐 이렇게 권해주고 싶은 그런 정도의 책은 아닌 것 같아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